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저번 편 세팅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음량이 작게 녹화된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예, 얘는 아무리 봐도 카자마야. 예. 카자마의 오마주 캐릭터 같아. 예. 무섭지만 무섭지 않은 이야기. 뭔 소리야 얘는. 얘를 마지막에 고르면 망할 것 같아. 무서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예, 나는 사카타 타몬이다. 무서운 얘기라면 나에게 맡겨도. 카자마잖아. 참고로 예.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08개는 되는데 예. 어떤 얘기인지 듣고 싶니? 예. 아, 어떤 얘기가 듣고 싶니? 가능한 무서운 이야기, 별로 무섭지 않은 이야기, 귀여운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 예. 귀여운 여자. 예. 뭔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은. 예. 예를 들면 귀여운 여자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냐? 예. 귀여운 여자에 대한 무서운 얘기냐? 좋아, 알겠어. 예. 이런 건 나한테 맡겨. 굉장히 의욕이 나오고 있군. 이거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무서운 얘기가 나올지. 예. 일반에 사쿠라코라는 여자애가 있는 거 알고 있니? B형의. 예. 이거 카자마잖아 이거! 카자마네. 예, B형의 처녀자. 신장이 148cm. 예, 작은 몸매. 예, 피부색은 하얗고 머리카락은 쏘컷에. 예, 얼굴은 예. 예. 뭐야, 연예인 같고. 예. 아주 옛날 연예인. 예. 그리고 예, 유카타 모습이 굉장히 어울리지. 예, 공부도 잘하고 학년 톱에, 아, 톱10에 들어갈 정도의 수재지. 예, 좋아하는 거는 노래를 하는 거. 실은 장래 가수가 되고 싶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는 소녀였다. 예, 예, 소녀다. 예, 싫어하는 음식물은 예, 가지다. 예. 예. 예, 배우고 있는 거는 주에 두 번 피아노랑 예, 습자를 하고 있고 예, 콩쿨에도 나간 적이 있어. 예? 완전 스토커 아니야 이거. 가족 구성은 아버지, 어머니, 예, 동생의 4인 가족으로 예, 자주 쇼핑을 하러 나갈 정도로 사이가 좋지. 예. 자는 시간은 대체로 23시 정도고. 완전 스토커 아니야 이거? 예. 요즘 고등학생에 어울리지 않게 빨리 잔다. 예.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러닝을 빼놓지 않고 예. 어쩌다 마주친 나에게 인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여자이지. 이거 완전 스토커인데? 하지만 말이야, 그냥 그런 그녀에게는 실은 남자친구가 있어. 얼마 전에도 둘이서 즐겁게 쇼핑을 하더라고. 예? 하지만 뭔가 기묘했지. 데이트가 끝났는지 사쿠라코는 역에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전차에 타려고 했어. 전차가 도착해가지고 그녀가 타려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전차에서 내려오는 거야. 에? 아까 헤어졌을 그 남자친구가 에. 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오는 거야. 에? 에? 카자마가 아니었어. 나는 눈을 의심했지. 왜냐면은 아까 헤어진 그가 전차에서 내려오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도플갱어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가서 출력을 최대로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 뭔 출력을 최대로 한 거야? 도청기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전차에서 내려온 남자는 남자친구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거야. 거기다 어쩌다가 옷도 똑같이 입은 것 같아. 에? 얘야, 이런 일도 있다고 생각했지. 끝. 예, 끝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가자마자나 결국에. 예, 우연이란 정말 무섭지 않냐? 귀여운 여자가 나오는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다고 하길래 어때? 만족했지? 예. 예,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스토킹이 무섭지만 예, 그거는 제쳐두고 예, 기사로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예, 이런 걸 썼다가는 후손들에게 수치야. 나의 정신은 한계에 도달했다.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인가. 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본다. 예. 잠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본다. 지켜보자. 예.
이 표정도 뭐야? 왜 그러니? 내 이야기는 끝이야. 하자마자나. 안 돼, 이 자식. 빨리 뭐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럼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말을 걸자. 내가 말을 하자. 벌써 다음 사람 이야기를 듣니? 뭐 괜찮지. 남은 107기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너는 흥미가 없는 것 같으니 어쩔 수가 없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까 이야기의 마지막에 끝이라고 했으니까 끝이야. 아쉽지만 다음 사람으로.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듣고 싶은 표정인데 너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됐네. 아이 불쌍해라. 몰라. 무시다 무시. 그럼 내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야. 자 다음은 누구야? 가자마자나. 에이 다시. 네. 귀여운 여자 얘기를 듣고 다른 얘기를 들어보자.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어쩔 개판. 2판 4판이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 한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당신 정도의 사람이라면 더 굉장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역시 잘 간파했어. 지금 이야기는 100번째 정도로 무서운 얘기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애매한 이야기를 기사로 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이야기로 기사를 쓰는 게 내 평가에도 좋을 테니까. 알겠어. 내가 알고 있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검은 집이란 이야기를 주지. 검은 집. 왠지 듣기만 해도 무섭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 맞죠? 밤에도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 표정도 뭐야? 틀림없이 톱 클래스로 무서운 얘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3일 정도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순간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를 난 놓치지 않았다. 지금 말한 거를 지금 말한 거에 거짓이 없다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지금 하는 말에 거짓이 없으면 믿는 거지 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내 친구인 사토의 할아버지의 아들의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펜션에 오는 손님 중에 사토라는 사람이 경험한 얘기야. 뭐야 그게? 친구의 사토의 아버지의 아들의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펜션에 온 손님 사토. 그냥 사토가 지 삼촌 집에 간 거 아니야? 그 사토는 대학생이었는데 자취를 동경하고 있었지. 동경하지만 자취는 쓰레기야. 아버지는 아직 빠르다고 반대했지만 돈도 자신의 생활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하기로 하겠다면서 그런 조건으로 어쨌든 자취를 시작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학생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잖아. 여러 가지 부동산을 전전하면서 드디어 집세 15,000원의 아파트를 발견했어. 일본에서 15,000원이면 존나 싼 건데. 거기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였어.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검은 얼룩만 있고 복도에 마룻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어쨌든 너무나 처참한 곳이었어. 이런데 사람이 살 수 있음? 그래도 사토군은 혼자 살 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지. 하지만 살기 시작한 첫날 밤 이사도 끝나가지고 몸이 피로했는데 처음으로 자취를 한다는 흥분에 사토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벽을 보면서 얼룩이나 뭐 문양 같은 거를 보다 보니까 그게 얼굴처럼 보이는 걸 그냥 계속 벽을 보다 보면은 그 문양이나 얼룩 같은 게 얼굴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 히다 선생님? 사토도 마찬가지라
천장을 보고 있는 사이에 벽에 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에이, 이거 무서워. 뭐야 이게? 끝.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끝이라니. 에? 벽에 눈은 그려서 뭡니까? 뭐였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문양이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무섭잖아. 나도 집에 벽이 바이킹으로 보여가지고 잠들지 못하는 날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아직 불만이야? 알았어, 알았어. 다음 이야기를 하자. 어차피 나는 106개의 무서운 얘기가 남아있거든. 그래, 빨간 세면대 사토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또 사토야? 이제 됐어. 다음 사람 이야기. 이대로 계속 들었다가는 분명 나는 뭔가의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그런 의미로는 더 무서운 얘기, 그런 의미로는 가장 무서운 얘기일지도 몰라. 그럼 다음 사람, 에? 뭐야, 이게! 하자마자 완전, 가능하면 무서운 얘기. 아, 무섭지 않은 얘기를 들어보자. 그렇구나, 예. 그러면 무서움을 조금 약하게 해서 가볼까? 예, 3반에 스즈키라는 굉장한 우등생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걔는 실은, 전학생인데, 전학 온 첫날에, 그날에 선생님이는 숙제를 전부 해왔다는 거야. 에? 뭐? 에? 첫날에 그날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전부 해왔다. 뭔 소리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걸로 정말로 끝인가 물어본다. 부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완전 카자마 패턴. 정말로 이게 끝인가? 난 불안해서 물어봤다. 저기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아, 그래요. 전학 첫날부터 숙제를 완벽하게 끝내오는 놈은 정말 무섭지 않냐? 예, 무서운 얘기 맞네. 예, 하지만 좀 무섭다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냐?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다고? 네가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다. 아.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뭐 됐어. 어쩔 수 없으니까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내 상냥하면 감사해라. 나는 역에서 주택가 쪽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뒷골목을 알고 있니? 거기에는 불량배가 자주 출몰하지. 끝. 아이, 저 이제 침묵조차 없다. 신문부의 계획은 한 명의 이 거지 같은 남자 때문에 망해버렸다. 끝이다. 세상은 끝이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맞았던 거야. 라고 현실 도피를 할 때가 아니야. 이대로 내 정신이 무너질 것 같다. 이 공기를 타파할 뭔가 대책이 없을까? 다른 얘기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자. 더 깊이 들어봐. 저기 상고머리를 한 불량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좋지만 진실을 아는 게꼭 좋은 건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는 게딱 그거야. 지금 여기서 절대로 후회를 안 한다고 맹세하면 내가 해줄게. 단언할 수 있다. 장래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래도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알았습니다. 결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진지함에 거짓은 없는 것 같군. 어쩔 수 없지. 해주지. 역에서 120m 정도 떨어져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간 곳에 주택지로 이어지는 키무라 씨의 집. 주택지로 이어지는 곳에 사는 키무라 씨의 집. 아쉽게도 키무라 씨는 저번 달에 아내가 도망갔다. 지금은 애 셋이서 살면서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애들도 아버지를 격려해주면서 매일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키무라 씨의 집에서 3척 앞으로 가면은 라멘 가게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맛있는 집이야.
제로도 나루토밖에 안 들었는데, 나루토라고 이제 그 어묵 있죠, 어묵. 빙글빙글 동그라미 그려진 어묵 있잖아요. 그거야, 나루토가. 예. 그게 그거밖에 재료를 안 얹어주는데, 그런데도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집이지. 하지만 거기 가게에나 가지 않는 게 좋아. 왜냐면 그 모서리를 꺾은 앞에 있는 뒷골목에서 불량배가 자주 나오거든. 예. 아, 카츠하게가, 아이씨, 내가 착각했어. 상고머리가 아니었구나. 예. 삥 뜯는 거야, 저건. 예. 설마 이게 끝이에요? 예, 내가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뭐가 불만이니? 자세하다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어? 패버릴까 생각한 순간. 에, 진정해, 진정해. 나는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는 이제부터야. 예, 실은, 그렇게 삥을 뜯던 중학생에게 사건이 일어났지. 어느 초등학생은, 천엔 내미고 중학생에게 넘겨주려고 했어. 하지만 중학생은 무서운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다고 해.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 아직.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거든. 불량배가 삥을 뜯은 거에 대해서 그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아니야. 정말로 무서운 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준 천엔 집회는 그냥 천엔 집회가 아니었던 거야. 초등학생이 그 천엔 집회를 어디서 꺼냈을 거 아니야? 자신이 신던 구두 밑에서 꺼낸 거야. 에? 하지만 그걸로 끝나잖아. 이야기엔 진정한 공포가 있지. 그, 아, 신발이 아니라 양말이었구나. 그 양말은 3일 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았던, 양말인데다가 걔는 무좀까지 있었던 거야. 끝. 이게 후회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상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시간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카자마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있지?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항무 2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 게임이었다면은 아마 나는 열받아가지고 제작자한테 항의를 했을 게 틀림없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이이지마를 몇 번이나. 예. 이 사람을 어떻게 갈아먹을까. 내가 마침 치바에 살았는데, 예. 이 사람 집으로 찾아갈까 막 그런 고민을 했었어. 내가 솔직히. 예. 하지만 안 갔죠. 예. 그 사람도 생활에 있으니까. 예. 뭐 됐어 이제. 그냥 모든 의욕이 없다. 아 이게 뭐야? 다시. 네. 다른 얘기를 들어보자. 뭐 예를 들면 귀여운 여자가 나오는 얘기는 없으니까. 에? 사쿠라코 이거 아니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에? 다시. 네, 가능하면 무서운 얘기. 맨 처음에. 예. 가능하면 무서운 얘기가 듣고 싶어요. 예. 너는 굉장한 배짱의 소유자거나 기자혼이라는 게 있나? 나는 감동했다. 감동했다. 좋아. 이 학교에 관한 특별히 무서운 얘기를 해주지. 여기서 라면 가게에서 십자로를 빠져나간 십자로를 알고 있니? 거기에는 밤중에 창까지 시커멓게 칠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실은 그거는 야쿠자들의 차로. 야쿠자야? 근처에 있는 사무소로 끌고 와서, 뭐야 이게? 널로 정말 끝이냐? 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니 저기 이게 무슨 얘기 맞아? 그렇지. 어때 무섭지? 무슨 얘기지만 사람을 끌고 가서 팬다고? 대체 이 새끼는 뭘까? 다른 얘기를 들어보자. 상황을 지켜보자. 어때 내 이야기는 끝이야. 에? 아, 저, 뭐야, 저. 그냥 카자마잖아, 저. 카자마 표절캐네. 네. 그냥 카자마 표절캐 했던 걸로 해.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